주간의 아시아리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아시아리그 경기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바쁜 열흘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재영 해설은 아시아리그 해설 데뷔도 했습니다. 저도 집관할 때는 온더스포츠 항상 챙겨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재영 해설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거의 뭐 목이 다 쉬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혹시 들으시기에는 괜찮으셨나요? 아, 네, 너무 이 하이텐션이 있어가지고 너무 네. 좋았어요, 저는. 네. 아, 경기장에 감사합니다. 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네, 개인적으로는 좀 네.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보니 많이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맞아요.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텐션 좋은 해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아시아리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코하마 시리즈입니다. 홋카이도 라이벌이죠. 오즈에글스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두 경기를 가졌는데요. 결과는 오즈에글스가 슈트아웃과 연장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4점을 가져갔습니다. 각각 우승권과 플레이오프 경쟁권에 있는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갈 길 바쁜 두 팀이 오즈 입장에서는 우승권 경쟁을 위해서 승점이 필요했고요. 네. 크레인즈 입장에선 플레이오프 진입을 위해서는 또 승점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각각 4점, 2점 이렇게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면서 네. 한국 두 팀인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안양한라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대명에게는 반길만한 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즈에글스는 그 후에 사할린 원정을 떠나서 지난주에 3연전을 치렀는데요. 1차전은 1-3으로 패했지만 2차전은 연장 접전 승부 끝에 승리했고요. 3차전에서는 다시 1-3으로 패하면서 승점 2점을 확보합니다. 일단 아직은 좀 우승권 경쟁에서는 밀리는 모습이기는 해요. 네. 사할린을 상대로 오지가 승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2점의 승점을 확보한 것은 네. 이후 안양한라에게는 반길만한 어떤 큰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네. 무리 오른 사할린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아무래도 오지의 수비가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맥킨타이어 골리 선방으로 그래도 승점 2점을 확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양할라가 조금 웃을 수 있었던 네.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은데 물론 안양할라가 웃으려면 다른 팀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안양할라 자체로서의 승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안양할라는 홈 6연전을 더블 수입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1위를 독주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다른 팀에 비해서 경기수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뻐하고 즐길 만한 홈 6연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양 시리즈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라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시리즈를 거치면서 리드를 주로 하지만 간혹 리드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 승점을 가져오면서 역시 우승후보다운 아주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대명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재영 해설은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네. 중계하시는 동안 느꼈던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스박스와의 시리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2-4로 아쉽게 패했고 2차전은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전은 2-4로 패하면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네.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네. 어떤 선수들의 자세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요. 네. 대명 선수들이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경기의 내용도 좋았어요. 다만 자신들이 득점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넣고 실점은 너무 쉽게 허용을 하다 보니 네. 물론 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대명 선수들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니코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요. 네. 그래서 시리즈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승점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몸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 속에서 대명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3연전을 가졌는데요. 1차전은 4-1 완승, 그리고 2차전은 연장 접전 끝에 승리, 그리고 3차전은 반대로 1-4로 패하면서 네,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에게 첫 승을 안겨준 팀이 되어버렸어요. 프리블레이즈는 이렇게 되면서 리그 18연패를 끊어냈고요.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정규리그 22연패 기록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대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사실 3차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1, 2차전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네. 1, 2차전에서도 분명 대명 선수들이 잘했어요. 잘했지만 1, 2차전에서 큰 아쉬움은 페널티 부분입니다. 네. 페널티가 너무 많았고 불필요한 어떤 상대 페널티를 통해서 네. 상대에게 찬스를 지속해서 주다 보니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이
꺾일 법한 기세도 다시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특히나 3차전 같은 경우는 양 팀 모두 6연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단 서로가 지친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브레이드 하나 차이로 패스가 연결되고 안 되고 또 슈팅이 성공을 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갈렸는데요. 네. 사실 3차전 같은 경우는 프리블레이즈에게 좀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보고 있고요. 대명 선수들이 많이 아쉽겠지만 네. 다시 재정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명은 곧바로 사할린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빨리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빌딩하는 모습으로 다시 사할린에서의 좋은 소식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 MVP의 주인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선수에게 MVP가 돌아갈까요? 네, 아무래도 네. 두 번의 시리즈를 수입한 안양 한라의 에릭 리건 선수입니다. 에릭 리건. 네. 네. 에릭 리건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강력한 슬랩샷인데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좋은 슈팅으로 팀을 프리블레이즈와의 시리즈에서 네. 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팀의 리드를 안기는 어떤 그런 득점을 연달아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에릭 리건 선수의 어떤 득점을 더 높이 사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에릭 리건 선수가 리그를 통틀어서도 좋은 핸들링과 또 좋은 결정력, 수비수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수비적인 능력에 더해서 좋은 능력을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MVP는 에릭 리건 선수로 정했습니다. 네, 한라에서 MVP 뽑기는 거의 주간 리뷰 진행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번 주 주간 MVP는 에릭 리건 선수 뽑아주셨고요. 네. 이어서 아시아리그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승점 58점의 안양한라입니다. 2위에는 사할린이 승점 47점으로 위치해 있고요. 3위는 승점 38점의 오즈에그스, 그리고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점 30점으로 4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명 킬러웨이즈는 승점 2점이 모자란 5위인데요. 아이스벅스보다 4경기를 덜 치는 상황입니다. 6위에는 크레인즈가, 그리고 7위엔 첫 승을 올린 프리블레이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아시아리그는 대명 킬러웨일즈의 사할린 원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대명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는 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할린 킬러, 대명 킬러웨일즈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번 시즌 두 팀의 첫 만남인데 사할린 원정은 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대명 같은 경우는 6연전을 치르면서 체력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네. 또 불과 며칠 지나잖아. 3일 간격으로 다시 한번 시합에 임하기 때문에 맞아요. 체력적으로 선수단이 또 러시아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을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힘든 원정이겠지만 떨어진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네. 또 경기의 일관성. 제가 해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간 게임 플랜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사 실점을 하더라도 꾸준히 자신들이 갖고 온 게임 플랜을 소화한다면 네. 오지 이글스가 2점을 확보한 것처럼 대명도 또 다른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봤는데 뭐 지금 거의 뭐 6경기에서 6득점을 올린 마이크 테스트웨이드 같은 네. 경우에는 조재영 해설을 경기 전에 보고 나면은 그 네. 좋은 기운이 많이 생긴다고 네. 맞아요? 네, 그 부분 네. 조금 뭐 제가 인터뷰 영상도 보긴 네. 했지만 테스트웨이드 선수가 아무래도 선수 개인이 준비를 잘 했을 거고 네. 또 그날 또 전체적으로 대명 선수단 어떤 1라인에서의 호흡이 힉스 네. 선수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렸는데 마침 제가 또 현장에서 그날 네. 웜업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네. 그랬던 것들이 아, 맞아요.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나요? 네, 네. 맞죠. 그래서 보면 항상 경례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뭐 운이 좀 다른 어떤 징크스 아닌 네. 징크스가 됐는데 테스이 선수가 잘 준비한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요. 네. 네. 이번 원정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재영 해설이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 온더스포츠 소속이잖아요. 저희 네. 온더스포츠 박힌찬 PD님이 또 이번 사할린 원정에 함께 하시니까요. 경기장 안팎의 모습들 온더스포츠 통해서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리그 초반보다는 연장 승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네. 말은 또 제대로 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벌써 리그 중반을 넘어섰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항상 느끼지만 아시아 리그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네. 얼른 또 경기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온더스포츠는 이번 대명의 사할린 원정 네, 함께 하니까요. 또 유튜브로 그리고 네이버
거로 많이 영상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해설의 조재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